DJ 할머입니다. 택티컬 쿨 시작하겠습니다. 자, 낡은 창고 컨트롤 공격 모드 A 또는 B 탈출 75초간 유지. 이번에도 한국 대 한국 5대5입니다. 자, 갈까요? 혹시나 저는 적용 모드 권총 들고 열심히 뜁니다. 권총 할 때는 좀 더 스피드를 낼 수 있어요. 자, 잠수 탔고요. 자, 오른쪽 문 짝을 박살내고 킬! 킬! 딸투 킬. 자, 뒤에 조심해야 돼요. 뒤에 아군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뒤를 봐야 돼요. 백미러 보시고 뒤로 후진 후진. 자,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시야에서 벗어나서 안 보이도록. 자, 유지하고 전원 빼고. 자, 아군이 탈취했죠? 자, 자, 반대편 A모드로 가서 방어모드로. 지금 저희 편이 지금 63 방어모드죠? 자, 저는 여기서 깎아주기. 진입할 때 여기서 신경 끌어주면은 저의 신경 써서 아구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이게 되게 지능적인 게, 전략적인 게, 여기서 이렇게 적의 신경을 교란시키면은 저희가 시간을 벌 수 있어. 근데 C, 1, 2, 3 아군이 로켓 파이어에 3명이 즉사 튀김됐네요. 아, 바보들. 자, 적이 포인트 탈취했네요. 이렇게 하면은 죽서서 개주는 거죠. 자, 시체 던져버리고 깔아 뭉개고. 어우, 미안해요. 자, 탈취해야겠습니다. 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킬! 울트라 킬입니다. 울트라 킬. 아, 요즘 차량으로 하는 게임이 재밌어요. 또 꼼꼼하다. 몬스터 킬. 자, 차를 타고서 이렇게 A모드를 이렇게 점령하는 파란색이 지금 색깔이 점점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점령할 수 있어요. 차에 탄 채로. 그러니까 방어모드가 이제 차에 타면은 아무래도 그냥 몸으로 맞는 총알보다는 차량에 탔을 때 맞는 총알이 덜 피가 영향이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하는 계속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망 보다가 투 킬. 살짝만 스쳐도 죽습니다. 이게 이 게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스건이에요. 차가 제가 차 타고 있다고 오지 말라고 제가 신호를 보내죠. 왜냐면은 아군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스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 조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죠. 킬. 자, 왼쪽 왼쪽 프레임 아웃 킬. 어우,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요. 이럴 땐 내려줘야 돼요. 타고 있다간 죽어요. 수리탄에 특히 차량 탔을 때 수리탄에는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차량 탔을 때 수리탄에 맞아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운이 참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찼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많은 캐릭터를 골랐으면은 좀 수리탄 맞을 때 겨우 살아남을 확률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피가 거의 바닥이죠, 근데. 또 오는 우리 친구들을 차단해야겠죠. 컷. 자, 42초 남았어요. 자, 점령 모드 15초. 자, 깔아뭉개. 또 깔아뭉개. 으아, 깔아뭉개. 쓸게. 아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킬 했습니다. 아군까지. 아우. 보셨죠? 멋진 광경. 차 타고 지금 바이킹 탔어요. 데어데빌.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어디 점수를 볼까요? 400점. 많이 줬네요. 30, 50, 40. 자, 연속으로 족 5킬. 게임을 하던 차량으로 5킬. 그 다음에 모든 적을 한 번 이상 킬. 연속으로 10킬. 아, 요즘에 제가 5킬, 10킬을 잘하네요. 트레이스 XX가 역시나 접니다. 저희 무기입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버전으로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총. 이게 저랑 같이 했던 저희 팀의 총이고요. 기동성이 있어요, 저 총은. 자, 보시죠. 한국의 한국. 네, 친구 초청 해줘야 돼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저희 분대를 꾸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 자, 경기가 많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런 베스트샷은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저의 지금 전체 프로필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순위를 가져온다. 저희 순위를 좀 볼까요? 제가 글로벌에서 5194등이네요. 대한민국에서는 159등입니다. 네, 지금은 또 경치가 바뀌었겠죠. 네, 74, 레벨 74고요. 찐만두, 삼겹살, 뭐 장난 아닙니다, 막. 자, 여기까지입니다.